이순호, 김가윤입니다. 오늘 함께 읽을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, 6절, 7절, 그리고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. 이사야 9장 2절,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되시도라.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.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. 이새를 주기에서 한 싹이 남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.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아멘.